한국수출입은행은 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, 미래 모빌리티, 첨단 전기전자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,500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. 수은이 첨단 전략산업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앞서 수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첨단 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4개 펀드에 1,500억 원을 출자한 결과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성공했습니다. 이번 펀드와 관련해 수은 관계자는 이번 출자 사업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자금을 공급해 우리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와 별도로 수은은 올 하반기 중소,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500억 원 규모도 출자할 예정입니다.